일에 집중하는 남자의 섹시함. 언제 왔어? 오빤 일에 빠지면 난 안중에도 없더라. 차는 뭐 마실래? 참 됐고 나 배고픈데. 차 대기시켜요. 네, 상무님. 오빠 내가 입혀줄게. 오빠 어머니께 얘기 들었지? 우리 약혼 허락하신 거. 어. 나 결혼하면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. 별게 다 해보고 싶네. 이렇게 해봐. 야, 숨 막히잖아. 그동안 오빠 바쁘다고 내가 너무 봐준 것 같아. 데이트하자는 말도 안 하고. 이젠 그렇게 엮이야, 어? 야, 이거 놓고 얘기해. 너 완전 협박 같다. 이 느낌은 대체 뭐냐? 기습당한 것 같은데?